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의 첫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이 있게 말지라. 우리가 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다 외우죠. 뭐 그런데 실제 이게 이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제일 중요한데 첫째 계명만 완전히 지켜버리면 아홉째 계명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다 따라요. 첫째 계명이 잘못되어버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다른 신 있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 예배 문제,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첫째 계명은 애운 정도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뭘로 생각했냐면 나의 1번은 누군가?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 1번입니까? 날마다 점검하고 질문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오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계명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지 다른 마귀가 앉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모든 것 같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게 만약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면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야지 다른 게 앉아있으면 쓰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인 보호자는 하나님으로 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보좌 앉으신 분을 내 마음의 보좌도 그분이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껍데기로 형식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긴다면 우리는 무신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이 주로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아마바 세포가 진화돼서 결국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결국 사람 돼서 이거의 진화론자들이요. 예. 여러분 이게 버젓이 학교에서 정설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말 했대요. 야 하나님이 계신 거 말해주면 1,000원 줄게. 그랬더니 믿음 좋은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하나님 안 계신 것 찾으면 내가 만 원 드릴게요. 그랬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들은 확실한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악해요.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그분이 보시오, 아시오. 그래서 경건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인 들고 산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 모르면 돼. 나만 즐기면 돼? 안 들키면 되잖아? 하나님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악을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걸어가 살라고 예를 쓰잖아요.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그러지 않겠어요? 모르면 되니까. 여러분 이 무신론자 공산주의는 얼마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취급합니다. 에요. 물질을 보니까 혁명을 이렇게 수백만 죽이고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나라들. 북한에 탈북한 사람 얘기 보면 그곳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지옥.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은혜로 됐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했다는 것을 내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모두가 잘나마다 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비 귀환이고 얼마나 지옥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고 살 때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지 않겠어요? 악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자 세계가 나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성을 통치하신다 이거 이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일에 예, 신들이 서로 영역이 잡고 분할하고 나눈다면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여러 가지 있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아세라 생길 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내기하자 그래놓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이 되는 신으로 예, 정하게 될 때 엘리야가 저들 조롱합니다. 야 너의 신이 지금 잠잔지 알겠니? 너의 신이 묵상한지 알겠니? 좀 더 큰 소리로 깨워봐라.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예. 이사야 44장 보니까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삼는데 그가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마다 경배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구나. 나무 가지고. 근데 심지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고 또 몸을 덥게 하고 이러기를 아 따따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게 돼 기도하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불교 불상 보세요. 나무로 만들고 금 입히는 거 안 짓겠어요. 한쪽은 땔감을 쓰고 그것이 신이냐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자, 여러분, 또 혼합주의도 문제입니다. 혼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다 섬기자, 혼합주의라고 그러고, 종교다원주의는 이게 서로 질 인정하다.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마음속 구원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예. WC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다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추석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게 혹시 세신자들은 또 우상을 숭배한 것이 뭔가 고린도 10장 20절 말하기를 무릇 이방에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누구에게요? 조상의 경계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장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이기를 원치 않냐느라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잠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어찌 참여하겠느냐. 시편 106편 28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그 행위로 주를 경륵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것은 마치 뭘까? 여러분 부부간에 한 남자 한 여자가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관계라고 하잖아요. 어떤 남자가 좋은 부인하고 살면서 딴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욕심이 생겨서 아 그래 본부인 나를 좋아하고 또 세컨드 얻어갖고 같이 살면 이중의 행복, 야, 좋겠다. 그래서 하나 더 얻었대요.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날마다 지옥이겠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되겠다. 하나님은 질투한 여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길까 보면은 한마디로 본능에 의해서 타락해서 그래요. 뭔가 내가 복만 받는다면 뭐든 해야 되겠다.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 우상은 탐심인데 황금이 우상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지금 돈, 돈. 예, 마태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물질, 돈이에요. 황금. 둘 선택.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니면 누군가 다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믿음을 살지 못하면 우선 물질 없으면 죽거든요. 그걸 통량 그 돈 우상에 대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의 다른 신이 있지 말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뭔가 돈을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정말 진정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택하라 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정확하게 선택해야 돼요. 지금도 내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만 사는 것보다는 무언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다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변질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계약으로 얘기했는데 신명기 6장 4절의 말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분이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묻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영어로 all이거든요. 다 100%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대로 사신가요? 저부터 뭔가 그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한 것이 있으면 날마다 그걸 회개가 그걸 뽑아내게요.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애통 회개하고 많이 기도한가? 하나님으로 100% 다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세속화 됐다. 변질 됐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많이 생각해보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결혼은 항상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너무 사랑해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예, 성격이 안 맞고 또 정말 나를 몰라줘. 언제 가장 부부 힘든가? 가장 내 마음 몰라줄 때. 몰라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남이니까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내 속을 몰라줄 때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럴 수 있을까? 또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래요. 그 깊은 속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오늘 그렇다면 이 언약과 감정관계 항상 두 개가 이제 있어요. 언약은 결혼 약속이기 때문에 한 부부로서까지 사는 것이고 감정은 좋았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 언약을 눌러버리면 파괴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은 나누지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아내라는 것은 확실히 끝까지 믿음 붙잡은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지키기 때문에까지 지키고 이길 수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 관계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 주시고 자녀 관계고 아버지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를 확실한다면 어떤 상황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삼자가 끼어든다는 것은 변질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 오늘 전심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뭔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잊기 말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우리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한가? 자, 성경이 뭐라 하겠느냐?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한가?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해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어땠어요? 부자들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버렸더라. 떠나가버렸더니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 뭘 지금 지적하고 있냐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영생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한 생명 그게 크다고 한다면 소유를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판 거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외에 물질을 사랑하고 있었더라. 주님 뭘 원하냐면 그걸 버리기까지 사랑한가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 같으니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팔아! 세상 취미생활, 세상 향락생활, 세상을 즐기는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팔 수 있어야지요. 부하가 발견되면 만나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다른 신이 있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로 산다면 영생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한다면 왜 그걸 못 버리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한 지성인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그분을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축복의 수단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한 분, 내가 그림 그린 그 우상,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구미에 맞게끔 적당히 내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나 외에는 여기 나 위에는 보니까 내 앞에는 문자 내 얼굴 앞에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내 아내가 제 아름답고 귀하고 그 칭찬하고 남편 사랑받고 싶고 또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그러면서 이왕 살면서 비교하지 말고 더 좋은 남편 아내가 없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로 보면 비교되죠. 아내예요. 한 몸이에요.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남자 여자 관계를 가면 언제나 라이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 신랑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 가정에서도 서로 행복하게 해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못된 남자가 아주 바람기가 있고 또 좋은 연예인들
어떤 그런 좋은 사진 갖고 와서 자기 아내 딱 내면, 아이고, 생기려면 그 이 정도는 생겨야지. 딱 코 밑에 데리고 있네. 어쩔까요? 얼마나 몸매를 갖고 얼마나 성질 나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시. 사나이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얼마나 남자가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욕되게한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둘 중 하나예요. 어? 여러분의 1번은 누군가 여기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1번이 누구냐고요. 미국의 사회가 윤나무 목사님 내 책을 보고 참 은혜가 된 구절이 있어요. 남편 목사님하고 이제 두 분 이렇게 사역을 잘 하셨을 때인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3개월 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셨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역길도 막막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말이 그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은 마음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성경했고 영적인 귀한 분이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원전 기원후로 바꿔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가슴에 두드리기 시작하고 울고 회개하고 통해하는데 회개와 눈물을 한 달 동안 흘렸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사지하면서 뭐냐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 책을 쓰시게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회개의 내용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기 원했고 내 기도 응답 원했고 나와 함께하기 원했고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통치만 한다고 우리가 하죠. 근데 그것이 제일 우선으로 나의 원하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살았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서 통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에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의 해결사하고 수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샘 음성이 말하기를 손을 내미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연단 훈련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여기서 그 연단 훈련에서 밑바닥에 다시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했으나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 소중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산전 수전을 또 한번 겪게 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진 거 없고 심신과 영혼에 지쳐서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뭐란가? 너 걱정 마.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사람 붙여갖고 새롭게 교회 세워줄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 잘 참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복줄게.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인데 나는 네 하나님 되기 원한다. 딱. 야 역시 하나님이셔. 어떻게 보면. 나는 네 하나님 되고 싶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 얼마나 뭉클한지. 이걸 믿음을 받으니까 울고 통하고 한 달 동안 그것 때문에 책이 한 권 나오고 영성 원장이 됐는데
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파격적인 선언이 된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저희 하나님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해주세요. 죄 때문에 내 앉았지만 하나님 내 하나님 되세요. 울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이 있게 말라. 아 그거 뭐 다 간단한 거 다 애우고 있는데 뭐 그것 갖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신으로 그분을 통치받고 있고 그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도 억지로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럼 뭐 준다네? 아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된 그 자체에 그것으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독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걸 아시면서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좀 깊이 네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 그렇게 우리 하나님 되고 싶으실까? 그렇게 내 모든 걸 가지고 싶으실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가 되는데 생명관계거든요. 그리고 피로 용서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주하시고 오늘 내 인생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 여러분, 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예배에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만나고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딱 결정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통해서 성령 임재가 오고 신령한 말씀 먹고 경배하고 자녀가 아버지 옆에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예배인데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아 주일날 한번 갖고는 나는 너무나 갈급해. 그래서 밤 예배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밤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셀모임 갖고 막 예배 정말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너무 좋단다면 예배가 소중할 것이고 기다릴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만남의 교제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읽을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관계고 은혜관계고 사랑관계고 교제관계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통치하셔서 나는 내려놓고 자 그 예배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결국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수과의 사랑의 손양 목사님은 정말 사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분 완전히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통해서 나는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뭘? 내가 정말 순종하시면서 용서까지 하고 축복이 되고 사랑이 끝까지 울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다 졌다. 왜요? 주님 앞에서 그걸 삶 원하시니까 내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주인 되고 싶다. 오늘 나의 다른 신을 잊게 말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면 그분의 만남이 기쁘고 그분의 생명의 관계가 기쁘고 사랑하신가에 기쁘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남보다 이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